반갑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의 이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그거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통일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은 뭐겠습니까?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 소원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이 소원이 있다면 모든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것이 무엇이죠? 네, 조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기 세 마리를 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조기 값을 지불했습니까?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 원 주고 샀으니까 조기 값을 지불했나요? 네,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만 원 값은 어부가 그물을 만들고 또 기름을 태워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중간 마진을 거쳐서 그 수고료, 그 다음에 운송료 이런 거 다 합한 것이 이 만 원이죠. 그렇죠. 이윤까지 포함해서 만 원이죠. 이 고기는 사실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이 조기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수돗물 먹죠. 수돗세 냅니까? 예, 내죠. 그 수돗세는 물값을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 물값은 유통비용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쌀 사서 먹지요? 쌀값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이렇게 햇빛과 바람과 이런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똥 싸면 똥 닦아주고요. 열 나면 새벽이라도 들쳐업고 어디로 갑니까? 응급실에 갑니다.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다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공짜죠. 공짜로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신발이나 옷 한번 안 사주면 뭘 합니까? 자녀가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고 달려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공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공급해 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생수에 군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 그 죄는 관계 끊어지는 죄다. 용서할 수 없는 죄다 하는 것이고 또 양심판이 울리는 죄 이것은 범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를 봤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 것 관계 끊어지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나의 애인이었는데 다른 애인하고 이렇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관계 끊어진 죄고요. 그리고 지금 나하고 애인 관계가 있는 사탄 마귀에게, 예? 원래 애인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빠하겠습니까? 안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안 좋아하냐 그러면은 극렬하게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러 올 때 다른 이런 종교들은 별로 저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돼? 엄청난 저항이 오게 됩니다. 뭐 거기 가면 벌을 받느니 또 뭐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느니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은 망하느니 막 이런 말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놔두니까 어떻게 돼? 수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바로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중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서 죄인이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깨끗하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이 어느 정도 죄인이냐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교정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잘못했다고 어떻게 돼요? 사형시키진 않습니다. 앞으로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사형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교정할 수 없는 상태다 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파멸의 이 상태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에 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선사업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 고행, 득도, 공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죽음 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평가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했나 하는 것만 한번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이 제자 계로가 감문사라는 글에서 이렇게 공자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공자가 대답합니다. 자활 미지생 언지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삶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데 내가 어찌 죽음이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님은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노로 이인편에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그래서 이 아침에 사람이 가야 될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야한이 없다. 그래서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서양의 공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고타마 시탈타, 석가족에서 태어난 성자라는 뜻입니다. 역시 석가모니도 우리의 죽음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죠? 사람들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물은다면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수행을 통한 이 구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성철 스님입니다. 8년간 장자 불화,
수행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누워서 자지 않고 8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이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이렇게 8년 동안 장자불화하고 수행을 했지만 이 돌아가실 때 열반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여서 한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넘친다. 산채로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어서 푸른 산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와 같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수행을 했지만 이분이 어디를 갔습니까? 예. 무관지옥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행한 분도 우리가 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예? 행위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행을 통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천주교에서 여기 보면 천주교의 최대 성지인 이 포르투갈의 파티마 이곳은 세계 각지에 이 사람들이 순례해가지고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이 광장 전체가 핏빛으로 물드는 이런 수행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교리를 통해서 고행을 하는 이 종교인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고행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행하는 이와 같은 이 선행이나 고행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어떠냐 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행하는 그 의로운 것은 누더기와 같다.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새기 같이 시들며 우리의 불법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하는 이와 같은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으로 행위로 하는 이 종교의 이 종착역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이다 하는 거죠. 절망. 예, 절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와 이 복음의 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살펴보면은 이 종교와 복음은 이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들을 인하여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참다운 복음은 하나님께서, 신께서 우리 인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종교는 인간이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 절망의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 그게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이 어려운 이 상황에 있을 때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것을 뭐라 합니까? 탈출이죠. 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종교는 내가 조금만 고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좀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금은 뭐 식모라는 이런 그 제도가 별로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식모가 두고 이렇게 사는 좀 잘 사는 집에서는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식모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누가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식모 훨씬 말 잘 듣죠. 아들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건 누구죠? 아들이죠. 말 잘 듣고 안 듣고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나하고 어떻게 돼?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냐 하는 게. 그것은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납니까? 출생, 거듭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개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새로 태어나다 관계를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선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상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될 수 있다면 맞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힘에 의해서 거듭남 그다음에 이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 죄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죄삭은 뭐라 했습니까? 예, 사망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여기 그 형제님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형제님들이 이 밥값을 냈죠. 그러면 내가 밥값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냈지만 그 형제님 냈음으로 인해서 나는 밥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죠. 이게 뭐냐면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이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닌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냐 그러면은 뭐 지금 피자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때는 딱 오로지 중국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하고 짜장면 그다음에 탕수육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맞춰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저희들이 돈이 없는데요. 요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인 아저씨가 그래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내 보내줬겠습니까? 안 보내줬겠습니까? 안 보내줬죠. 학생금 뺏기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방 맡기고. 그래서 친구가 가서 어떻게 집에 가서 돈을 갖고 그 아저씨한테 밥값을 지불하지 지불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중국집 식당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죄삭은 어떻게 되죠?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망.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준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건 어떻게 돼? 봐주세요잖아요. 그래서 이 죄삭은 뭐죠? 사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죄삭은 죽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창조주만이 우리가 구원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어떻습니까? 예, 식량보급소에 가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이 어린아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뒤에 독수리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기만 기다립니다. 눈을 빼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상태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순서대로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순서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치면 이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땡감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로 오셨다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으로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제가 형제님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한 형제님이 밥값을 냈음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이 낸 것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아줌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4절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래서 이 구속을 이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준지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은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하면 경찰서에 가서 갇히는 거 이것도 구속이죠. 근데 그런 구속이 아니고 여기서는 구원할 구에다가 속죄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인류의 죄를 다 갚아줌으로 그 죄값을 갚아준 거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예, 구속을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배가 있잖아요. 이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구출하는 이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 밧줄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밧줄을 잡으면 살까요, 안 살까요? 예? 예, 밧줄 던지면서 이 밧줄 잡으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속이 뭐냐면 밧줄을 던진 겁니다. 밧줄입니다. 밧줄. 알겠죠? 밧줄. 이게 잡는 거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은 뭐냐면 이 밧줄을 던진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이 구속. 구속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 우리에게 밧줄을 다 던진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게 뭐냐면 구속이다. 구속.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잡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라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딱 잡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 삽니까? 안 삽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밧줄 잡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받는 겁니다. 자, 제가 옛날에 이런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옹졸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보내주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난 믿지 않을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게 한번 봅시다. 이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제일 원인, 첫 번째 원인이 뭐겠습니까? 배가 파손돼서 물에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밧줄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지옥 가느냐 하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밧줄을 던졌는데 그 사랑의 밧줄을 어떻게 돼요? 안 잡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수적인 것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옆집에서 떡을 갖고 왔는데 그 사랑의 그 떡을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밧줄을 내가 꼭 이 밧줄을 잡아야 되냐? 네가 와서 살려봐라. 밧줄을 안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잘라버리는 한에서도 다리를 잘라버리는 한에서도 눈을 빼버리는 한에서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밧줄을 잡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도 어떻게 됩니까? 싼 거죠. 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지옥이 무서워서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앞에 하나님 사랑 앞에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밧줄 잡겠습니까? 예, 잡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밧줄을 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어떻게 돼?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집 밖에서 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은혜는 뭐냐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베풀어주는 호의란 말이야. 우리가 진짜 죄인으로서 받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어떻게 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베풔 그 사랑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그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다 안 났다. 근데 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가리키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받으세요. 그러면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죠. 아, 이거 선물 그래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만 원이라도. 자, 만 원 이렇게. 만 원, 예? 만 원 꺼내가지고, 예? 만 원이라도 좀 받아가세요. 만 원, 예? 만 원이라도 받아가세요. 이렇게 만 원을 이렇게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 원을 준다면. 이것은 만 원을 지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온전하게 받지 않는 것. 그래서 고행이나 이런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어떻게 돼?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 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구원 받은 다음에 선행을 맞습니다. 선행이 잘못된 게 아니고 구원되는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은 어떻게 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갔다면 야 내가 10억 헌금해서 또 내가 이렇게 뭐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전부 천국에 가서 막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천국에서는 어떻게 돼?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 밧줄을 딱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와 같은 거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죄의 계곡을 건널 수 없는 이 계곡을 어떻게 돼?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 다리를 딱 놓아가지고 이 죄의 계곡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순차적으로 받을까요? 단번에 받을까요? 네, 단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 사는데요. 우리 아들하고 해운대에 수영하러 갔습니다. 아이가 빠졌어요. 아 빠져 살려주세요. 그래 제가 막 50m를 수영해가지고 아들한테 딱 가가지고 딱 잡아서 끄집어냅니다. 10m 끄집어내가지고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말 잘 들을래? 잘 들으면 어떻게 돼? 꺼내주고 또 10m 와가지고 너 공부 열심히 할래? 이래가지고 꺼내주고 그렇게 꺼냅니까? 단번에 꺼냅니까? 단번에 꺼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선물을 어떻게 마음속에 딱 받는 순간 밧줄을 잡는 순간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에 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은, 구원은 예, 선물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구원은, 구원은 단번에 받는다. 단번에 받는다. 예, 이 단번에 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제사함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를 속하는 이거 약속이 뭐냐 그러면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너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짱하고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 어떻게 돼?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하는 방법은 이제 그 과거 구약시대 때 보면 이 죄를 진 사람이 소나 양이나 허 없는 양을 이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에게 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얹고 이 동물은 나와 동일하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렇게 안수를 딱 해서 전가시킨 다음에 갖고 온 사람이 동물을 죽여가서 피를 흘려가지고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냐 그러면 1년.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 1년간 이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 때 죄를 속하는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도 보면 율법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은 뭐냐? 피 흘림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 사함이, 제사함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을 통해서 사함 받는다? 피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머드팩에 가서 흙으로 착 이렇게 덮여 있죠. 이 흙은 뭘로 닦아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물로 닦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매니큐어는 뭘로 닦으면 됩니까? 예? 아세톤으로 닦으면 됩니다. 아세톤. 그렇죠? 아세톤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껌은 뭘로 닦으면 되겠습니까? 예? 얼음. 예, 얼음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번지진 않겠죠. 뭐냐 그러면은 여기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뭡니까? 예, 솔벤트입니다. 솔벤트. 그리고 이 페인트는 뭘로 지웁니까? 예? 신나. 맞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이제 신나가 아니고 신너입니다. 신너. 그렇죠. 페인트는 신너로 지우죠. 잘 지워지죠. 그렇다면 쟤는 뭘로 지운다 했습니까? 믿음은 피. 예, 피. 예, 맞죠. 피. 피로서 제사하면, 그럼 피로서 이렇게 제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깨끗하게 사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방법.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은 어떤 죄진 사람이 이게 나아잖아요. 나. 내가 이 양,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찾게 되면, 내 대신에 양이 죽게 되면 이것이 뭐라고요? 오를 의다 말이에요. 오를 의. 예,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내 대신에 흠 없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죽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한자에는 뜻글자 하지 않습니까? 오로운, 그 의로운, 오를 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염소와 송아지 피는 1년간 유효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돼? 속죄 기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영원은 어떻게 돼? 과거, 현재, 미래제.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 현재, 죄는 다 사해졌는데 미래죄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죄도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돼? 미래 사건이잖아요. 이 성경을 이 예수님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새 땅과 새 하늘까지 이 안에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그래서 영원한 속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싹 갚아줬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단번에 어떻게 돼? 성소에 들어. 다 갚았으니까 들어간 거죠. 예,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가 십자가의 밑에 있게 되면, 예수님 밑에 있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 2000년에 오셔가지고 온 세상의 이 죄를, 그래서 믿는 사람 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줄을 던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제가 이 착각했던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만 죄를 사해준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죄까지도 다 갚아주는 건데 왜 지옥합니까?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밥값을 우리가 냈는데 그 밥값 낸 걸 모르고 어떻게 식당에서 못 나오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아주 복된 소식이다. 그게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자, 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예. 왜냐하면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갚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열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너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여주러 가니까 너도 낫네, 너도 낫네,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 나은 사람이,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열 명이 다 낫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어떤 사람은 와이프한테 다 가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홉은 다 어디 갔냐? 너 왜 혼자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죠. 몸 병 난 사람 모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 좁은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자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대로 살면 사망,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돼? 아,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부산을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광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 기차를 바꿔 타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저 사실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랑의 선물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믿음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물에 빠졌습니다. 이 빠진 이 아가씨가 구조대에 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로 머리로 짓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 가시 면류관인데 이 가시가 이 아주 이렇게 마르게 되면 이 쇠보다도 더 강도가 높아가지고 이 머리에 쓰신 이 면류관이 어떻게 돼? 머리를 찔러가지고 고통 중에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짓는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돼? 손에 몸에 그 손에 이 그 못에 찔려서 죽어야 됐고요. 우리가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 발에서 못을 박혀야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옆구리에 창에 뚫리고, 수많은 고통과 이 매 맞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 십자가에 예, 달려서 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랑의 이 선물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실 시에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뭐냐면 다 갚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시고 이 선물을 받으시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으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를 어그러졌고 이 뼈가 내 마디마다 다 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와 같은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초청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줄래? 예,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있잖아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사랑 받아줄래? 내 음성도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요?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 사랑하니 결혼해 주세요 라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여자가 예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을 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응하시면 예,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겠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영접.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뭐냐면 죄를 다 갚아준 피로서 죄를 갚아준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을 어떻게 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완용이가 일본에게 주권을 넘겨서 일본 땅이 되었을 때, 자, 우리가 독립할 때가 되면 미국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권을 갖고 오는 것은 뭡니까? 독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 내가 당신 여지껏 살았는데 나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하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영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을 바꾸시겠습니까? 예, 바꾸세요. 그렇게 되면 영접하면 주인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구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초청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